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대지의 신전을 클리어하고 나왔고요. 일단 딱히 못한데 안 가도 될 것 같으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갑자기 살에 걸려서 스카이로프트로 돌아가고 있고요. 저랑 집과 비즈니 마땅이랑 지갑을 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점으로 들어왔고요. 쇼핑몰이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그거 할게요. 개조로 해볼까요? 일단 뭐 지갑부터. 지갑은 안 받아. 지갑이 없네요. 을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맡길 게 없네요. 볼 필요도 없고 지갑은 누구한테 키워달라고 하는지 지갑이 없어요. 개조로 지갑이 될까요? 오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니 조인 해볼까요? 헤헤. 업그레이드가 안되면 있을 필요가 없죠. 온김에 테리나 찾아볼까요? 제다가 있나? 여기 테리인 것 같습니다. 새총으로 정으로 올리면 줄이 내려오네요.
왜 내렸어? 잡기. 가만히 있으면 되나 봅니다. 자, 숨에서 제일 많이 보는 테리님. 이건 뭘까요? 지갑인가요? 오! 살게요. 이제 600까지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죠. 이건 하트 조각인 것 같은데. 잠자리채 얼마죠? 땡큐! 자, 그러면은 살 게 없으니 실수가 있네. 살 게 없으니 나왔고요. 아까 보니까 저기 사다리가 있던데 올라가 볼까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은 젠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찾을 생각이 없어서. 올라왔고요. 석판을 마저 끼우면 석판이 완성됐네요. 그러면은 전 지역이 다 오픈된 건가? 옷 준비를 맞출 것도 없긴 한데. 지금 호박서 말바도 안 하고 있고 애기 찾기도 안 했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커서 어디 갔어? 저기 노란색이 새로 생긴 데 같아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또 근이 되면 살려주겠죠? 그래도 시도 역시나 안 되네요. 일단 건너편에 있긴 한데. 확인해야 되니 됐습니다. 네, 뛰어내릴 데가 없네요.
자, 타이밍. 안 보르면 또 기사단 올려주겠죠? 자, 그러면은 제도를 확인해서. 전에 돌멩이들 올려놓은 게 여기 보부상자로 지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관심이 없으니 바로 새로 생긴 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저기 누군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은폐도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도착했고요. 라넬 광산. 광산인 걸 보니 그 거북이 같은 고론족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도를 대충 보면은 어차피 직진을 해야 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계속 깜빡거리는데 다 오징어구나. 다 오징어 봐도 쓸모가 없죠. 깨지긴 하네요. 일단 여기 건너편에 올라가야 되니까 넘어왔고요. 아, 이쪽. 아이씨. 슬라임. 무섭죠? 네, 도마를 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바닥에 뭔가 있네요. 시작 지점이란 표시인가? 있어요.
갔대. 그냥 가보자. 왠지 스위치 같이 생긴 돌이 앞에 있네요. 너무 기대 같긴 한데, 이건 뭐지? 때릴 수는 없고. 한번 쳐보자. 활성화가 됐네요. 공사를 뛰어넘는 건가요? 뭔가 이 원 안에가 과거로 돌아온 느낌이네요. 시간은 이동 한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진행이 안 되고, 여기 끊어졌던 철로가 이어졌습니다. 한번 타고 앞으로 가면 열리겠죠. 뭔가 농구 골대 같이 생겼으니 폭탄을 던졌고요. 빙고. 왜냐면 여기 폭탄이 있거든요. 쓰라고 있는 거야 되니까. 여긴 왠지 묘사인 것 같은데 빨리 달려가는 거 좋을 것 같아서 달렸습니다. 너무 탄 던지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던지고 정면에는 던지고 구멍이 있네요. 네. 많이 방금 병의 항아리를 깼을 때 뭔가 지나가는데 잡았습니다. 란의 개미. 드디어 곤충을 잡았네요. 여기 앞에도 있다. 20 높이를 얻었고요. 볼 거 없으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탄을 또 던지고 실패했어요. 여기 놓고 이쪽에는 사람 보석이 있네요. 스티미러를 좀 채우고 뛰어가겠습니다. 하늘이 뚫려 있는데 이런 거 비트를 한번 날려봐야죠. 못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다시 제시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까불 것 같습니다. 너무 왔고요. 올 것 같긴 한데, 스태미나 떨리네. 살았습니다. 전기에 좀 빠지긴 아프긴 한데 넘어갔다는 게 중요하죠. 하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긴 빛이 왜 들어오는 거지? 일단 왼쪽에 보면 상대는 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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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슬라임. 홍석을 갖고 오면은 뭐 변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박제는 잡아야 돼. 유사가 좀 길어서 여기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비틀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엄청 오네요. 아, 이렇게 해서 몸을 상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돌려볼까요? 티스모 보이진 않고 여기는 뭐 터트리라고 있는 것 같고요. 철로인데 지금 문이 막혀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별 수 없이 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4개 넘어왔는데 돌아가야 된다니 가슴이 아프지만 방법이 없어요. 빠진다. 안돼.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왼쪽 건너편. 다른 건 있고요. 저기로 저기 시공석인가 보다. 저도 별거 없어 보이는데.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냥 꺼져버리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앞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여기도 뭔가 있어 보이긴 한데 뒤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려보내줬고요.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돌이네요. 루피가 있었나 봅니다. 특별한 거 없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혹샷 같은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고, 저기는 이제 못 올라갈 수가 없고, 어? 벌레다. 이런, 놓쳤습니다. 뒤로 와서 어떤 추억이었네요.
이렇게. 또 보대고 이쪽인데 왼쪽에 아까 여기 아니구나 이리로 갔었구나 일단 저 두 번째. 여기인 것 같거든요. 폭탄 한번 써볼까요? 열리려나? 그럼 적도 안 하네요. 위치상은 이쪽이 맞네. 길은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현재 일단 이쪽이 관건이네요 여기 시공석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됐고 이라도 좀 걸려서 이 위쪽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만 아마 벽일 거예요. 그쵸? 올라왔고요. 여기 한번 달려가 볼까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역시나 빠졌고요. 개구리들을 죽이면은 뭔가 나오려나
마리 죽였고요. 두 마리. 달라지는 게 없네요. 뭐지? 여기 들어가 봤자 시공 여기는 여기까지인데 오. 이건가 보네요. 이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펄치스를 나옵니다. 네, 여기 딱 여기까지라. 나가볼까요? 딱 여기서 끝나는데 이걸 이동할 수 있나? 계속 미련이 생기네요. 쳐봐야 되겠습니다. 루피네요, 루피. 버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 묻겐 돌돼도 좀 깨보면 여기로 가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시 앞으로 가보자. 도리들이 엄청 많았던 데다가 폭탄을 굴려볼까? 아까 우리들 다 잡아가지고 빨리 딱 보이네.
아슬아슬하게 넘겼고요. 일단 이쪽에 아까 좀 닦였는데 실용석이 없었습니다. 이쪽을 공략해봐야죠. 꽤 멀리 가긴 하네요. 굴리니까. 왜 아래로 안 가니? 이런. 근데 오른쪽으로 꺾이네요. 저건가 봅니다. 그럼 뭐 비틀로 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려나? 됐다. 빙고. 네, 쓸데없는 것까지 살아났네요. 비틀로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온 김에 여기도 터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천재리. 잡어! 왜 못 잡니? 놓친 건가 봅니다. 일단 보물상자나 먹죠. 보물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얻었고요. 여기도 뭔가 있을지 모르니 일단 터뜨려 볼게요. 루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많긴 한데 그쵸? 루피 소리네요. 여기 철로가 연결되어 있네요. 이쪽에 고대의 꽃. 여기 넘어가면 저장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맞죠? 새 조각상도 있네요. 아, 네, 사막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라네리우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